소라랑 이렇게 백화점에서 쇼핑하니까 너무 좋다. 나도. 내 여자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봐도 봐도 좋을까? 진짜? 오빠 그럼 내가 어디가 그렇게 좋아? 다. 다? 다 좋지. 왜 이렇게 대답에 성의가 없어? 아니 그게 내 됐어. 말은. 됐어. 그만 아니, 물어볼게. 그냥, 소라야, 오빠 너는... 귀찮으니까. 정신 바짝 차리자. 여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주일 내내 고생한다. 어떡하지? 그래, 감동 작전으로 가자. 그래, 귀찮아. 귀찮아? 그래, 하루 종일 네 생각하느냐고. 밥 먹기도 귀찮고 화장실 가기도 귀찮고 그냥 다 귀찮아. 아, 뭐야. 깜짝 놀랬잖아. 아. 오빠 우리 얼른 쇼핑하자. 그래 소라야, 오늘 오빠가 소라 옷 사줄게. 진짜? 아싸 신난다. 오빠 여기 옷 너무 예쁘다. 오 이것도 예쁘고. 오 이거 괜찮네. 오 이것도 너무 오, 이거 예쁘다. 잘 어울리겠다. 잠깐만. 오빠. 이 옷이랑 이 옷이랑 뭐가 더 예뻐? 정신 바짝 차리자. 아무리 봐도 똑같다. 색깔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다.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? 어떡하지? 못 고르겠어. 그럼 만약 다 사준다면? 소라야, 고르기 힘드니까 그냥 다 사자. 다 사? 그래. 고마워 오빠. 그럼 나 이거 다 살래. 큰일 날 뻔했어. 소라는 쇼핑이란 미끼를 던졌고 난 그걸 덥석 물 뻔했어. 안 돼. 답이 없다. 어떡하지? 그냥 아무거나 고르자. 소라야, 오빠 보기에는 이 둘 중에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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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. 아, 이거? 그거. 알겠어. 나 그러면 이거 금방 입고 올게. 난 들어줘. 벌써 지친다. 빨리 끝내야지.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지. 무조건. 오빠! 어때? 우와! 너무 이쁘다! 나 이 옷 안 사! 정신 바짝 차리자! 저건 같은 옷이 아니다. 저건 같은 옷이 아니다. 어떡하지? 그래, 소라한테 자신감을 주자. 소라야, 왜 그래? 안 사! 아무나 입는 이런 옷 나 안 사! 소라야, 아무리 똑같은 옷이라도 우리 소라가 입으면 다르지. 그래, 다르지. 다르지. 저 여자랑 나랑 비율부터가 다르지. 그 얘기가 나도 알아. 아니, 소라야, 그럼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자. 딴 데 가서 더 비싼 옷 사줄게. 뭐? 비싼 옷. 저 여자는 아무 옷이나 입어도 예쁘고 난 비싼 옷 입어야 그나마 봐줄만 하다는 거야? 됐어, 오빠랑 쇼핑 안 해. 나 갈 거야. 정신 바짝 차리자. 집에 간다면서 저 손을 왜 내는 거지? 어떡하지? 이거 큰일 났다. 나랑 화해하자는 건가? 그래, 만약 화해를 한다면? 소라야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기분 풀어.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나랑 장난해? 이거 아니네. 이거 아니야. 그럼 왜 손을 내민 거지? 아, 가방 달라는 거구나. 만약 가방을 돌려준다면? 소라야, 가방 여기. 오늘은 조심히 들어가. 다음에 이쁜 옷 사줄게. 그래, 조심히 들어갈게.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보지 말자. 영원히! 가방에 뭐가 들은 거지? 이거 가방으로 만든 건 아니다. 가방을 뺏어야겠다. 소라야, 미안해. 내가 잘못했어. 됐어! 뭐야? 아, 오빠가 사준 거 다 내놓고 가라 이거야? 그래! 이 반지도 가져가고, 이 팔찌도 가져가고,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. 이거 준 적이 없는데!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! 정신 바짝 차렸는데!